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여기 한번 보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쪽 보고.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이자 딸이자 며느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김연주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나 앵커인 줄 알았어, 9시. 저도 9시에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게 앵커. 나 미국 특파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죠? 되게 재수없겠다. 재수없겠다. 이런 모습 조심해야 돼요. 특파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죠? 그냥 지금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MC 없어 있으니까. 지상파는 얼마 만에 컴 되신 거죠? 조심해요. 따져보. 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 13-14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M본부에서 89년에 그 공채 MC 뽑을 때 되긴 했는데 방송 활동 같은 거는 87년부터 했거든요. 그 우정의 사절 하면서 그러니까 87년부터 했으면은 한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30년? 다 몰라요 지금. 다 몰라요.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결 2040의 임대진입니다. 좋다. 대통령도 그대로예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교실 들어갈 때마다 아주 조마조마해요. 예. 요즘 다들 우리말에 대해서 기초적인 시트콤 있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주 까매요. 그동안 뭐 오해는 있었지만 잠깐만요. 살면서 이렇게 불쾌한 적은 없었다고 전해주세요. 맞아. 기억나. 기억나. 교주 씨 너무 신기하다. 와. 발령기. 아니 진짜 그대로시네요. 진짜. 결혼하신 지 얼마 몇 년 차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올해 25년이 됐어요. 이제 은혼식. 은혼식 남들 야. 전에 어렸을 때는 어른분들 은혼식 하신다 그러면은 되게 무진장 올해 참고 잘 사셨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새 25년이 됐네요. 네. 인터뷰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인터뷰 다 하신 거예요? 자, 앞에 나오세요. 크게 쏘았어, 돈. 아, 변경이 많이 들었네. 변경이 많이 들었어.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책임감부터 느껴집니다. 책임감이요? 연주 씨는 어때요? 땀이 나요. 이제 언론에서 엄청 크게 보도를 쳐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송송 커플이야, 송송 커플.